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가 흉기로 당신과 가족을 위협한다면, 근데 당신 손에 야구방망이가 쥐어져 있고 제압할 충분한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할 텐가?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강도를 때려 눕힐 건가? 똑같은 질문을 친구들에게 해봤더니 대부분 덤비지 않겠다고 했다. 오히려 과잉 대응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란다. 한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이란 용어만 있을 뿐 그 실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까지 했다. 유튜브 댓글로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진짜 그런지 판례를 찾아보고 법 전문가들에게도 문의해봤다. 형법 21조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얼핏 보면 명확해 보이면서도 알쏭달쏭하다. 현재의 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가해자가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경만 해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멈췄는데 혹시 또 때릴까봐 확실히 제압하려고 가해자를 때린다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닌 거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과잉방위로 처벌받는 경우는 적지 않다.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벌어진 도둑뇌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집주인 최모 씨는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모 씨를 발견했다. 최 씨는 용감하게 김 씨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최 씨는 빨래 건조대로 김 씨를 내리쳐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김 씨는 그해 12월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별 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는데 최 씨가 과잉 대응을 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했다.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김모 씨도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 도중 김 씨는 사건 당일에도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그를 돌로 내리쳤다고 말했다. 남편이 쓰러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는데 김 씨가 계속 폭행을 했다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건 법원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유독하게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강력범죄 같은 데 대해서도 좀 온정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형이 약하고 그 대신에 또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건 잘 인정 안 해주죠.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게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 뭐 정당방위니 정당행위니 긴급피난이니 뭐 이런 거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죠. 더 리드 법률사무소의 윤경 변호사는 칼럼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침해, 현저성, 상당성 이런 거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 등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관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몇 년 전 TVN에서 방영했던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도 주인공 재혁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추격해 몸싸움을 벌이다 그를 혼수 상태로 만드는 바람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이 경우 정당방위는 성폭행하려던 범인이 제압당해 범행을 멈춘 순간까지라는 거다. 범행을 멈추고 도망갔는데 쫓아가 때린 것은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이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건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의 역량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륙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에 따른 보복을 막도록 보완됐다.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영미권에서는 정당방위의 폭이 넓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용 등에 대한 적극 방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칼을 꺼냈다면은 도망가든지 책상이라도 걸상이라도 들어갖고 모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총은 들고 있으면은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총기가 있으면 정당방위의 총기가 좀 더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말로 범죄 문화가 좀 다르죠. 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왕따 피해를 당한 조지 서베이드라가 가해자인 같은 학교 학생 딜런 유노를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로 찔러 죽였음에도 정당방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베이드라가 사건 당일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딜런에게 괴롭힘과 구타를 당했다는 게 이유다. 각 나라마다 상황과 문화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당방위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한다.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은 주먹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하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런 것들이 과잉 대응으로 결정되니 피하는 게 상책이라며 공권력도 갈수록 약화되는 것 같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성형수술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